피의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간에 사문화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효력을 전부 부인할 만큼의 사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부에서 그 훈령으로 만들어진 공보준칙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될 사람들에게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책임을 조각하는 방식의 준칙입니다. 저는 이것이 법체계적으로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사실 공표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근거법을 만들려면 저는 입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의원님의 견해가 타당하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이 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올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저는 대통령령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표죄 자체가 엄연히 성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기존의 법리로 위법성을 조각시키거나 또는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지 않거나 책임을 조각시킬 수 있는 법리적 상황이 아닌 이상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더라도 그것을 죄를 면해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보준칙을 제정한 것을 두고 특정인을 위해서 유리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다. 임의로 제정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보준칙을 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제 생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견 여쭙겠습니다. 네. 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의 그 원칙에 따라서 이미 이제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것은 특정인이나 또는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현장에서 실행이 되어야 하고 실행이 되도록 지휘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미 다들 가는데 예, 하시죠. 1분 드릴게요. 예,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현재 검찰 발로 공표되는 내용들 그리고 그것들을 추가 취재 없이 보도하는 언론들은 명백하게 피의사실 공표죄,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의해서 처벌돼야 합니다. 처벌돼야 하는데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죄의 피의자가 되는 격이고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이것을 어떤 다른 범죄가 사문화되었다라고 표시할 정도의 사문화 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공보준칙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만 공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법 위반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규정하기 전까지는 명백히 현행법 위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원칙적인 측면에서 공보준칙을 제정을 하게더라도 법의 권한을 넘는 방식은 넘는 방식으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네, 의원님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요. 이 피의사실 공표 또 형사사건 공개 금지의 원칙이 수사하는 검사가 무슨 뭐 차담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 수사와 공보가 엄격히 분리되도록 지금 령을 만들어서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는지를 감찰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면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